사람이 언제 추진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냐? 영상 편집이 밀렸을 때. 하나씩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 잤을 때. 시끌시끌시끌시끌. 아니, 후반 오픈까지 와, 1분 남았을 때. 내 얼굴 왜 또 생겨? 아니, 야, 절로 가, 임마. GPC 마감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6월 22일. GPC 마감일까지 6일 남았어요. 제출할 디오라마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08소대 1화 초반부에 샌더스라는 캐릭터가 교전 중에 팀원들은 다 죽고 혼자 남아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자 남았는데도 탄약이 떨어지기 전까지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서 그때 샌더스 같았던 손상된 초기형 짐이 교전 중인 장면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근 당근으로 구매했어요. 3, 2, 1. 오른쪽이 제가 사온 짐 카이고 왼쪽이 제가 만들어야 되는 앤데 어깨나 안테나 같은 몇몇 군데가 다르게 생겨서 개수를 해줘야 돼요. 이 초기형 짐이 건프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어디한지 모르겠죠. 여기입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나. 잣됐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산더미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도색도 해야 되고 디오라마도 만들어야 되고 데브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이 벌써 26일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솔직히 일요일에 제출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샌더스를 본받아서 저도 최대한 해봐야죠. 이, 왜 이런 거 입고 있냐? 반무지 샌더스야, 힘을 줘. 다음에 불장 나가면 오줌 쌉니다. 이제 데브리를 만들 겁니다. 만들려는 장면이 우주에서 떠다니는 데브리들 사이에서 엄폐 중인 모습이라 이 데브리를 잘 만들어야 제가 생각한 장면이 잘 재현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만들어 보자고요. 벌써 7시 반입니다. 점점 생명력이 줄고 있어요. 일단 3배빠른 속도로 서페이서 뿌리고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페이서 뿌린 거 확인해보니까 퍼티 발랐던 애들이 치즈 마냥 구멍이 슝슝슝슝슝 나 있어요. 근데 어떡하지? 나 이거 해결할 줄 모르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순접으로 구멍들 다 메꿔서 해봐야겠어요. 먼저 순접을 골고루 발라주고 경화제로 단단하게 굳혀서 사포로 갈아줬습니다. 조립신이 도왔다. 뽕뽕 구멍 났던 데가 다 메꿔졌습니다. 이게 바로 초심자의 행운이다. 5시야. 오늘이 제출일이라 빨리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도색이 마르는 동안 기체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기체에 대한 설정보다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꼬여있는 설정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와서 어우 그만 알아보고 제가 가진 책들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애니에 잠깐 나오는 기체라서 그런지 책에서도 설명이 빈약한데 형식번호 RGM-792 루나2에서 우주전투용으로 만든 선행 양산형이다 라는 한 줄 자기소개 정도로만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대신 애니 장면에 대한 얘기를 더 하자면 테스트 중이던 초기형 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던 샌더스와 같은 이유로 고기동 프로토타입 자쿠로 버티던 아이나의 싸움은 소규모였지만 웅장한 전투는 무슨 막타충에 빙의한 시로의 볼밖에 기억이 안 나는 전투였습니다. 네, 이겼다. 도색한 게 다 말랐으니까 파손, 마감, 웨더링, 조류까지 쫙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도색해놓고 이걸 깐다. 이제 웨더링 작업하기 전에 무광마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컷 떴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턱 축축 엄폐한 모습. 드디어 완성! 만들면서 얘 제목을 계속 고민했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절불굴! 불판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난관에도 끝까지 버틴다는 존버의 뜻입니다. 샌더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이중적으로 딱 맞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이걸로 내볼 거예요. 이제 제출하러 가자! 저 GPC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아, 피곤해 죽겠는데 은근히 뿌듯하구만. 앞치마나.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거 앞치마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올해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앞치마 득템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앞치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잠도 줄여가고 지금 제가 깨어있은 지 24시간이 지났거든요? 진짜로 뻥 안 치고 GPC에 물건 출품하고 온 지 이제 1시간도 안 됐어요. 앞치마 받고 와가지고 앞치마 입고 바로 낀 겁니다.